한수원 FC는 시즌 중후반에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차근차근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재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또 다시 한번 골키퍼 선발. 멋진 김진아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승을 확정짓고 펼쳐지는 시즌 최종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을 다시 한번 뛰게 해주는 강철 감독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 FC의 공격, 오른발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화성 FC는 시즌 16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 K3리그 시즌 최다 승에 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카릴 쪽인데요. 카릴! 수비가 등지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터치가 되지 못했어요. 로안입니다. 주고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뛰어들어갑니다. 류수혁 빠릅니다. 류수혁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데요. 류수혁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올려줘요. 헤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경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화성의 공격이 무산됐습니다. 이경의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주 한수원 FC가 천천히 자신들의 흐름을 잡기 위해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한성, 장지성에게. 장지성. 한 번에 반대 전환.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아, 여기서 터치가 살짝 불안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김진혁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멋진 크로스 김정주. 김진영 골키퍼가 이 낙구 지점을 정확히 판단해서 안전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한수원 FC 시즌 초반에 사실 패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을 좀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 리그 막바지에는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승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경주 한수원 FC입니다. 카릴. 왼쪽으로 갑니다. 주한성 때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제 입도 조금씩 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뜨끈한 경기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냈어요. 왼발 슈팅. 이번에는 김진혁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멋진 슈팅! 김수성 파이팅!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찬스가 끝날 때까지 외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눈부시게 짝짝 보이고 골! 있는 전반전입니다. 왔어요. 오른발! 왼쪽으로 선합니다. 강한 굉장히 슈팅! 김창대! 강한 임팩트가 실린 슈팅이었는데요. 김창대 파이팅! 골문 쪽으로 향했다면 좌측 측면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에 가담해줬습니다. 여기서 화성 두 명이 압박합니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공격으로 나섭니다. 가운데로 연결. 오른발로 갑니다. 여기서 골키퍼 선방. 다시 한번 세컨볼 있어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루안.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아로종. 여기서 패스미스. 경주가 역습으로 나섭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로 연결. 접어넣고 오른발. 하지만 수비발에 걸립니다. 박스 안쪽으로 붙여줄 것 같죠? 올라옵니다. 돌려넣는데요. 여기서 카릴의 머리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화성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 번에 반대쪽으로 연결. 장지성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받아놨어요. 그리고 장지성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왼발. 그래서 김진혁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주한성 빠르게 가운데로. 주한성 이번엔 장지성을 봤습니다. 장지성 가운데로 연결해 주는데요. 카릴 주한성 다시 한번 중원 쪽으로
카릴입니다. 카릴 때릴 수 있습니다. 세컨볼 여기서 김진혁 골키퍼. 김진혁 골키퍼가 두 번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윤병원. 장지성을 봤습니다. 조한성. 경주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경기 이어집니다. 장지성. 장지성이 때립니다. 굴절됐는데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서 2023 K3 리그 30라운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마지막 경기에 전반전 45분이 종료됐습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초록색 상의 경주한 수원, 오른쪽이 하얀색 상의 화성 FC입니다.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경주한 수원 FC인데요. 화성 FC가 경주한 수원의 진영으로 넘어가기까지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그리고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카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릴 갑니다. 떴습니다. 이 장성돈 선수를 빼고 김민식 선수를 투입하면서 백4로 전환한 화성 FC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유키 가운데로 로안 머리로 떨궈 놓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주대역금을 그래서 정준하의 슈팅이 옆구멍을 때립니다. 뒷공간 패스. 류수혁. 하지만 이번에도 경주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레오나르도. 그래서 로안이 패스 넣어줍니다. 왼발로 사이 패스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기현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주한성. 카릴. 레오나르도. 그리고 다시 카릴. 오른쪽으로 전환. 약간 뒤쪽으로 왔어요. 주고 들어갑니다. 김창대. 다시 한번 수비 지역까지. 이풍현. 김창대 선수가 이 수비 지역과 공격진들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이 패스 들어갑니다. 정확했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슬찬. 이슬찬의 크로스. 머리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경주의 코너킥. 이슬찬에게 이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스가 너무 정확하게 연결됐던 경주의 공격이었습니다. 경주가 후반전에도 코너킥 찬스를 맞이합니다. 안으로 넣어주는데요. 로안이 끊어냈어요. 로안. 양준모가 뒤로. 김민식. 로안. 돌려주고 들어갑니다. 로안. 로안 막았어요. 이기현의 슈퍼세이브. 로안이 원투패스를 통해 경주한 수원의 빈 공간을 찾아냈고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이기현 골키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가운데로. 주한성. 이번엔 장지성을 봤습니다. 장지성 가운데로 연결해 주는데요. 카릴. 전성. 다시 한번 중원 쪽으로. 카릴입니다. 카릴 때릴 수 있습니다. 세컨볼 여기서 김진혁 골키퍼. 김진혁 골키퍼가
두 번의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조심해야 하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이번에 한수원이 왼쪽으로 갑니다. 경주한 수원 가운데로 갑니다. 연결됐어요. 오른쪽으로 이슬찬 벗어났습니다. 짝짝짝 이슬찬 뒷공간으로 갑니다. 연결 되기 전에 이기현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머리로 처리합니다. 이 경주의 공격에 얼마나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슬찬이 끊어냈어요. 이슬찬이 갑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 아크 정면 꺾어놓고 뒤로 갑니다. 때릴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카릴 이풍현. 이풍현이 올려주는데요. 뒤쪽에도 선수 있습니다. 장지성 잡았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김진혁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에 있어요. 카릴 내주고 아하 여기서 역습으로 나설 수 있는 화성FC 빠르게 올라옵니다. 루알 양준모가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류수혁 유수혁 박스 안쪽 접어놓고 유수혁 골 들어갑니다. 유수혁 이거 하트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는 유수혁. 오늘 경기 화성이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최근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던 경주였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갑니다. 주한성 계속되는 한수원의 공격 붙여줍니다. 장지성 한 번 더 올라와요. 뒤쪽으로 갑니다. 벗어났어요. 레오나르도의 회심의 헤더. 레오나르도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2023 K3 리그 30라운드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화성FC가 경주에 내려와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주를 상대로 사상 첫 번째 승리 그리고 승점 60점을 달성하는 대기업을 달성했습니다. 시즌